팀 쏘가리. 자, 아유, 이제 매장 문을 열어놓고 있어도 춥지 않습니다. 이제 제품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고 있어요. 지그헤드도 지금 들어왔고 미노우도 들어왔고 뭐 이러는데, 이게 미노우가 명절 이후에 들어온다고 그렇게 안내를 받아가지고 좀 명절이 이제 며칠 안 남았으니까 예 그런 상태였는데, 택배가 오늘 왔는데 미노우가 일부가 좀 들어왔네요. 그래서 매장에 기분 좋게 걸면서 여러분들하고 매장 그 저기 한번 거는 거 여러분들하고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미노우는 브러더 피싱 플레이 무무가 왔어요. 봄 시즌에 올해는 그 웜 낚시를 조금 줄여보고, 뭐 첫 쏘갈이나 이렇게는 아마 웜으로 잡기는 잡을 거예요. 근데 웜 낚시를 그래도 좀 줄이고 초반부터 미노우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찾아볼 건데, 그러기 위해서 브러더 피싱에서 지난 겨울에도 뭐 좀 써봤는데, 브라운 송어나 이런 거 써봤는데 뭐 무게가 무거운, 홋카이도 가서 썼었죠. 비거리가 좋고 무게가 무거운 요 루어를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요거 샘플로 좀 보내주셨네요. 예, 요거 플레이모무 플러스 7g짜리 요거 보면 컬러가 이 브러더 피싱 특유의 컬러들이 있어요. 예, 요런 독특한 컬러들, 요 골드, 예, 요런. 요거는 이제 뭐 메타이거, 파이어타이거라고도 하죠. 요거 이제 요것들 보내주셨고, 요거는 이제 저 뭐 영상 찍을 때 써보라고 샘플로 보내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플레이베이트 오리지널인가봐요. 저기 저 무무 오리지널인가봐요. 예. 자, 0g 맞췄고요. 뭐야? 10? 엄청 무겁네 이거? 자, 껍데기 벗겨서 6g? 6g. 이 케이스가 5g이나 된다고? 케이스가 4g. 6g 좀 넘는 것 같아요. 요건 7g짜리 무무 플러스 7g짜리 무무 오리지널 6g짜리 요거 또 여기 보면 이제 좀 이따가 열어보겠지만, 요 싱킹 미노우가 일본 미노우들이 이제 여기도 일본 미노우들이 많이 있지만, 일본 미노우들이 또 국내 미노우들도 대부분 4.5g에서 5g 초반대 요런 미노우들이에요. 근데 7g이 넘는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무무 플러스 버전 2 요런 컬러, 요런 분홍색, 요게 이제 분홍색 보라색 요런 계통인데, 요런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요런 컬러 요런 것들 괜찮은 것 같아요. 요거는 8g입니다 비거리 좋고, 그리고 아무래도 바닥공략에 초봄에는 이제 그거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무래도 밑걸림을 감소하고라도 바닥에 타이트하게 붙여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묵직한 미노우들 아무래도 유효할 것 같습니다. 유효합니다. 그리고 여름에도 시즌에도 쏘가리는 아무래도 그런 바닥을 좀 공략하는 그런 상황들이 유효하니까, 요것들 이제 입고 됐으니까 한번 써보시고, 예, 써보시자고요. 저도 올 봄에는 쏘가리 잡을 때 요거 많이 사용할 거예요. 예, 지금 일단은 좀 묵직한 미노우들 위주로 주문을 좀 넣었거든요. 주문을 넣었으니까. 그리고 요거 럭키박스 한번 할 거예요. 럭키박스 한번 할 거니까 봄 시즌에 럭키박스로 받으셔가지고 봄 시즌에 좀 좋은 가격으로 받아서, 이거 5,500원 뭐 이 정도 돼요. 5,500원 이렇게 되니까 받으셔가지고 한번 잘 사용을 해보시자고요. 자, 여기 쭉 걸어 놓겠습니다. 날씨가 저는
이제 시즌을 명절 이후로 잡고 좀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게 날씨가 별안간 이렇게 따뜻해져요. 네. 오늘 날씨 같으면 오늘 날씨, 내일 날씨 뭐 이 정도면 주말에 쏘가리들 소식이 꽤 들릴 것 같아요. 주말 쏘가리 소식이 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거는 칼라가 요거 이제 요것도 요것도 메타이거 종류, 파이어타이거 종류 요거가 버전 무무 플러스가 버전 1, 버전 2가 있더라고요. 요 케이스가 조금 달라요. 하나는 은색, 하나는 흰색 케이스인데 7g, 8g 차이인데 이게 꽤 차이가 있더라고. 예, 그 두 종류 다 준비하시는 게 좋아요. 8g, 7g짜리 다 준비하시는 게 맞아요. 예, 저도 오늘도 갖고 나가서 한번 써볼 건데 이 8g하고 7g, 1g 차이인데 그게 차이가 있더라고요. 한번 그러니까 8g이 좀 무거울 때가 있고 7g이 좀 가벼울 때가 있고 그런 느낌. 쏘가리 낚시가 희한해요. 예. 우리 일상생활에서 사실은 1g 가지고 따질 일이 많지 않잖아요. 에? 일반 사람들이 1g 가지고 뭐 따질 일이 많지 않은데 우리 일상생활에서 1g 단위로 뭔가를 논할 일이 뭐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은 뭐 있겠지만 우리가 뭐 차 타고 뭐 할 때 1g 가지고 막 논할 일은 많지 않은데 쏘가리 낚시는 안 그런 것 같아요. 이 1g 차이로. 그리고 요걸 보내주셨어요? 요 시스템 꿰미라고 하는데 요거 좀 이따 한번 같이 써볼게요. 그리고 요거는 저희 회원분들한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무무 플러스 버전 2 먼저 다 걸겠습니다. 요거는 칼라가 이런 솔리드한 스타일의 반사 유광 타입의 이런 심플한 컬러들을 대부분 채용을 하셨더라고요. 요 컬러에 대해서 미노 컬러에 대해서는 또 뭐 이쪽 브로더 피싱에서 채용한 이유가 있겠지만 한번 또 제 의견을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싱킹미노 일본산 간단하게 먼저 말씀드리면 일본산 싱킹미노들은 뭐 여기도 보면 일본산 싱킹미노들은 대부분 이런 산천어 패턴을 흉내를 내고 있어요. 그리고 쏘가리 미노들은 이제 베스 미노들이나 쏘가리 저크베이트들 이런 것들은 사실은 조금 달라요. 네, 톤이 이런 솔리드 톤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 요런 경험적으로 브로더 피싱 같은 경우도 요런 색깔 차트를 이제 컬러 차트라고 하죠. 그렇게 좀 만드신 것 같아요. 요 색깔에 대한 어떤 이론적인 내용들 요런 것들은 한번 제가 조만간 시간을 내서 뭐 그거를 이해하고 계시면 아무래도 이제 그 낚시 종류에 따라서 무슨 낚시를 하냐에 따라서 좀 로테이션 하기가 좋죠. 이렇게 미노 걸 때가 제일 기분 좋은 것 같아요. 이제 시즌 막 시작할 때 그 설레임과 함께 이렇게 미노 거는 느낌. 자, 요거는 무무 플러스 곰방 거는 건 무무 플러스 버전 2 8g 짜리 50HS라고 되어 있어요. 헤비 싱킹이죠. 예, 둘 다 50HS인데 헤비 싱킹이 5g이 넘어가면 일단은 헤비 싱킹이에요. 그 지금 메이저 일본 거랑 아무래도 비교가 되는데 일본 제품이랑 요게 이제 메이저 크래프트의 이든이라는
이든이라는 미노우예요. 요게 이제 녹색이 노멀, 그리고 빨간색이 헤비 싱킹이거든요. 무게를 보면 녹색이 4.5g 그리고 헤비 싱킹이 5.5g이에요. 그러니까 송어 종류에서 일본 미노우들 중에 5.5g이 헤비 싱킹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6g 넘는 것들이 많지 않아요. 근데 지금 이 무무 시리즈 중에는 노멀한 무무가 6g, 그리고 무무 플러스가 7g, 그리고 무무 플러스 버전 2가 8g. 점점 무거워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쏘가리꾼들, 이제 프로드 피싱도 낚시를 많이 하시니까, 쏘가리 낚시를 많이 하시니까 그 쏘가리에 맞춰서 점점 시선이 강바닥으로 들어가는 거죠. 예. 아유, 이렇게 시즌 돼 갖고 낚시 얘기만 해도 좋다. 그렇죠? 다음 주 초에 요번에는 미노우 럭키박스를 진행을 할 건데, 뭐 초봄에 이제 미노우들이 필요하시잖아요. 그래서 럭키박스를 진행할 건데, 요번에는 약간 포춘쿠키 느낌의, 포춘쿠키 뭔지 아시죠? 이제 그 해에 행운을 점쳐보는 그런 이제 식후에 먹는 그런 쿠키인데, 그 안에 이렇게 벌리면 거기에 이제 뭐 그 해에 어떤 운세를 정해주는, 운세를 알려주는 그런 쪽지가 들어있는 그런 포춘 쿠키 느낌의 소춘 쿠키 럭키박스 이벤트라고 해가지고, 민호 있고 그 안에 이제 또 그 포춘 쿠키 스타일로 쿠키를 하나 넣어서 까보시면 그 안에 이제 뭐 선물을 이렇게 넣는, 그래서 스텔라 하나 하죠. 스텔라 하나 나눠서 할 수 있는 그런 소춘 쿠키 이벤트, 민호 럭키박스 이벤트 한번 진행해 볼 거니까 명절 전에 걸어서 명절 끝나자마자 발송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들 참여해 주세요. 다음 주 초에 아마 걸게 될 것 같은데. 네. 아유, 꼼꼼하게 잘 싸주셨네요. 대표님, 주문할 때 이게 한 박스에 한 팩에 몇 개가 들어있는지 알려주세요. 그럼 한 팩씩 시키게. 이 제가 걸기 좋게 6개씩 시켰더니 조금 싸실 때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 그냥 10개들이 한 팩이면 한 팩씩 시키면 더 좋은데, 그쵸? 이제 올해 팀쏘에서는 그 쏘가리 미노우 편집샵처럼 쏘가리 미노우들 국내 메이커들 다양하게 좀 취급을 할 거예요. 근데 써보면 야, 벌써 메이커마다 그 특징들이 분화해서 진짜 가지가 뻗어나가듯이 진화하고 있어요. 아, 제가 써보면 와, 이게 그 지역에 따라서 그 이제 그 사장님이 계시는, 메이커 사장님이 계시는 지역에 따라서, 금리는 홍천 쪽에 있죠? 홍천, 춘천, 또 뭐 킬베이트도 한탄강 이쪽 많이 가시니까 한탄강 또 많이 가시고, 또 이쪽 브로더 피싱이라든가 아이마루 베이트라든가 다 좀 특징들이 있더라고요. 특히나 브로더 피싱은 더 대물 쏘가리 낚시 이런 거 위주로 좀
진화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 브러더 무무 플러스 이런 시리즈들이 참 독특해요. 자, 색깔이 잠깐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무무 플러스는 열두 컬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무무 플러스 버전 2는 열 컬러 그러네요. 예. 요것도 제가 써보고, 저는 요거는 작년에 안 써봤는데, 요 무무 그냥 무무 플러스 무무 이거는 무무네요. 무무. 예. 요것도 써 보고 요것도 6g짜리 요것도 써 보고 요것도 따로 또 주문해서 걸어 놓을게요. 자, 요거 요거까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아, 줄 컬러 아, 요런 식으로 아 뭐 특별히 더 어떤 그런 건 아니고 여기에 스토퍼가 하나 달려있고 이 스토퍼가 상당히 중요해요. 의외로 쏘가리 줄이 길어가지고 돌 밑으로 들어가서 이게 안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 낚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낚시하다 보면 쏘가리가 돌 틈으로 꿰미를 물고 들어가면 뒤로 안 빠져요. 예, 뒤로 안 빠져서 결국은 못 빼고 하는 경우도 예전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스토퍼가 이거 끊어서 한번 해볼까요? 오케이. 케이블 타이로 묶어 놓으셔가지고. 자, 요거는, 이거는 이제, 이쪽은 D형고리에다 거는 거죠. 비너가 하나 달려있네요. 이런 비너 같은 경우, 요거는 좀 작은 비너가 있네요. 예. 뭐 상관은 없는데, 작으면 아무래도 손에 걸리니까, 비너 같은 경우는, 요런 500원, 1000원짜리 낚시용 비너 같은 경우도, 이제 등산용 비너 같은 경우도 있어요. 요런 거 많이 있으니까, 요렇게 해서 비너는 또 추가로 좀 해주셔도 되고, 요 스토퍼가 있는 거예요. 네, 스토퍼로 길이 조절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스토퍼는 좀 예, 스토퍼는 이런 식으로 예, 길이 조정을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고 이렇게 요것만 따로 사서 요것만 따로 사서 아, 요렇게 걸려 있고 요것만 따로 사서 맨 끝에다 이제 쏘가리 한 마리 걸고 쏘가리 잡을 때마다 이렇게 거시면 되겠네요. 예, 요거는 뭐 조끼나 이런 곳에 이렇게 걸면 되는 예, 그런 스타일. 그렇습니다. 여기 이제 오로라 컬러로 이렇게 돼서 시스템 게임 요거는 이제 라이브 하면서 요거는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즌 되면 또 요런 샘플 요런 것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라이브 시작하면은 바로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초에 하죠. 예. 요 꿰미 하나는 저도 차에다 실어 놔야겠다. 이제 요거는 필드에서 만나면 드릴게요. 오케이. 저는 뭐 사실은 크게 꿰미 쓸 일이 없으니까 요 브러더 피싱에서 시스템 게임이 요번에 신제품 출시하셨나봐요. 예. 요거 회원들 선물 드리라고 예.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좋네요. 깔끔하네요. 예전에 우리 낚시할 때 요 꿰미 줄을 통일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멀리서 봐도 꿰미 줄만 보면 저 우리 식구구만 이렇게 알았던 적이 그렇게 있어요. 아무튼 꿰미, 시스템 꿰미, 요거까지 같이 여러분들하고 해봤습니다. 자, 브러더 피싱에서 새로 입고된 무무 플러스 버전 1, 버전 2, 그리고 오리지널 무무 요거까지 같이 여러분들하고 봤고요.
오늘 시즌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썸네일 뽑아야지. 요 컬러 좋다. 네. 오케이. 아, 모자는 빨간 모자, 이거는 이거 카메라 할 때 내가 뒤로 돌았을 때 이 저기 트래킹 잘 하라고, 액티브 트래킹이라고 해서 지금 계속 저를 따라오잖아요. 예. 여기 액티브 트래킹 잘 하라고 빨간 모자 쓴 거예요. 예. 사실은 자꾸 나이 먹으니까 빨간색이 좋아. 자, 오늘 이만 낚시방 일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즌 시작.